자, 그러면 뭐 어린 그 흉수 반려사 끝났다고 하니까 그거 접속 한번 해서 수익 측정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려사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는 어린 흉수 반려사고요. 주몽 반려사 이클라로 사냥을 했다고 합니다. 개지진 각성 한우만 250, 각성 한우만 249짜리 개지진차, 250짜리 유방, 219짜리 아르주나, 234짜리 주몽. 그 다음에 분캐는 맨눈에다가 주작 붙이고 있는 대만 남자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마자 정령, 저쪽 클라인은 최상급 타자 정령 들어가 있어요. 자, 내부대. 내부대고. 어린 혼돈 체력이 6만이네요. 6만이고, 단일몹입니다. 단일몹. 이 뭉쳐, 주몽 두 마를 패니까 확실히 스턴이 오지게 걸리게 하네. 세긴 세다. 도철도? 아, 도철도 바로 보러 갈게요. 그럼 어린 도철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나는 볼 때마다 바정 넣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 겁나 들긴 해. 차라리 저항 포기하고 바정 넣는 게 낫지 않나? 최상급 타자 정령, 마자 정령이 굳이 필요한가 싶다. 주문 평타랑 마블 평타 전부 스킬 판정이나 공속 영향 안 받는다고 하던데? 아, 진짜? 아하. 겁나 세네. 이클라라 그런가 확실히 세긴 세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린 흉수 상자지 말아봐. 지금 6전 가격 미쳤음. 그러면 전부 다 6전인데? 이게 위쪽이 어린 혼돈이고 아래쪽이 어린 도철인데 따로따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린 혼돈 655, 그 다음에 상급 정수 23, 그 다음에 혼돈 꼬망 8, 혼돈 가시 121, 흉혼 80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볼게요. 아래쪽은 도철입니다. 어린 도철 653이고요. 상급 정수 29고요. 그 다음에 도철 꼬망이고 5개, 흉혼 61이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도철 뿔 128이고 이게 특이하게 흉호는 19개나 차이가 나네요. 어쨌든 그렇고 이거 상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전 가면은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잠깐만, 6전 갈 돈이 없는데? 어차피 이거 600개 다 안 팔릴 거니까 그러면 6전 갈 돈만 좀 팔까? 가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포된 어린 도철 36만원. 별로 안 비싼데? 어린 혼돈. 생포된 어린 혼돈 500만원인데 500만원에 절대 팔릴 일 없을 것 같고요. 한 50만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생포된 어린 혼돈 50만원 정도로 잡으면은 되려나? 상급정수 24만원. 뭐야, 혼돈 꼬망은 아예 없나? 없네. 혼돈 꼬망은 아예 없네. 혼돈 꼬망 그러면 한 800만원? 800만 정도 잡을게요. 도철의 뿔 80만원, 도철의 어깨뿔 80만, 도철 꼬망 볼까요? 근데 이게 꼬망을 한번 쭉 살펴봐야겠다. 이 공성기마병 꼬망, 이게 힘 75에 7일용인데 어린 도철 꼬망을 이거를 저렇게 돈 주고 안 살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한 200만원 정도 잡을게요. 2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혼돈의 가시뿔인가? 템 이름이 뭐야? 왜 혼돈은 이렇게 인기가 없냐? 템이 없어. 혼돈의 가시뿔이란 템이 없어요. 그냥 혼돈의 가시뿔 최저가 160만원이야? 그럼 160을 잡을게요. 혼돈 가시는. 그 다음에 흉수회원 180만이네요 최저가 180을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혼돈 50만원 곱하기 655인데 아, 이거 너무 현실성 없는데. 50만원에 어린 혼돈 600개를 어떻게 팔아. 상대가로 계산할게요. 너무 현실성이 없네요. 물론 상대가 아니고 뭐 이렇게 팔리긴 팔리겠지만 일단 상대가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 정수 552, 혼돈 꼬망 800 기준으로 6400, 혼돈 가시뿔 1억 9천, 흉수회혼 1억 4천이고요. 어린 도철도 그냥 상대가로 칠게요. 어린 도철 8400만원, 상급 정수 696, 도철 꼬망 5만원 곱하기 200만원에서 1000만원, 128 곱하기 80에서 1억 200만원 도철뿔 나왔고요. 그 다음에 흉수회혼 61 곱하기 180만원 해서 1억 900만원 나왔고요. 자, 그러면 위는 혼돈, 아래는 도철인데 위에서부터 한번 더해볼게요. 어린 혼돈 수익
와 뭐야 3억이야? 왜 이렇게 차이가 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지? 혼돈 가시가 160이었고 아 도철뿔이 80만이구나 도철뿔 단가가 그래 80만밖에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수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혼돈 수익은 4억 9천 4억 9천이었고 어린 도철은 3억 1천만 원 나왔어요 전투 횟수도 볼게요 총 전투 횟수 1, 3, 3, 4회고요 1회 클릭당 수익 1회 클릭당 수익이 36만 9천이고요 어린 도철 같은 경우는 23만 5천원 23만 5천원 예,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린 혼돈은 4억 9천 어린 도철은 3억 1천 어린 혼돈은 클릭당 36만원 어린 도철은 1회 클릭당 23만원 23만원이면은 뭐 거의 빅무이랑 별 차이가 안 나네요 어린 도철이 좀 많이 쓰레기였네 이번 타이밍이 오케이 어린 혼돈은 0 아니었다 물론 여기 나와있는 생포된 어린 혼돈 생포된 어린 도철 퀘스트 아이템이라서 팔리긴 팔려요 팔리긴 팔리기 때문에 팔다 보면은 뭐 저 수익보단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분명 올려놓고 계속 팔면은 팔리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팔게 되면은 살짝 이득을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우리 아프리카님들은 즐겨찾기 유튜브 형님들은 구독 트위치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